근데 은발이라 하면 어떻게 보면 그 볼게이드의 조그만 머리 한 부분 있잖아요. 그것도 은발이니까 은발 남자로 볼게이드를 볼수 있는 거 아닐까? 볼게이드의 머리를 보면은 약간의 머리가 가운데 남아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가 은발이니까 어떻게 보면 볼게이드도 은발 남자라고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자, 아무튼 여기는 길이 아닌 것 같고 여기 위 왼쪽. 일단 보물상자는 없댔으니까 마음 놓고. 뭐야 이거, 기아 광산 발상지. 가그부력 765년. 철광맥을 찾다. 공업도시 기아의 역사가 시작된다. 오, 이런 게 있었어? 뭐 기념비 같은 게 있네? 신기하네. 흰풀. 볼게이드 모욕하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예. 자, 어쨌든 우르보로스. 자, 니들 샤워. 니들 냄새 나니까 샤워 좀 해. 할때그 니들 샤워. 아, 맞아. 레비아탄. 자, 이 물마법도, 아니 물정령도 새로 배웠으니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볼게이드가 매드람을 사랑해서 죽였구나. 아무튼 지금까지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존의 구형전에서는, 아쿠아브레스? 이거 한 말이네? 기존의 구형전에서는 볼게이드와 매드람이 계약 관계였는데, 여기서는 원수죠. 그냥 원수입니다. 아쿠아 스트림. 아쿠아브레스 레비아탄. 3연탄이에요, 이건. 119. 일렉트로 블래스트. 라엘이 데카르나시오는 안 쓰니까 되게 뭔가 이상하다. 자, 같은 속성이기 때문에 데미지가 안 들어가긴 했는데, 근데 오히려 저렇게 밀어버려가지고. 역시 안 닿네. 한번 더. 라엘과 엘레노아가 레벨이 올랐습니다. 연출이 좋죠. 그람 감독, 노력엔 손가락 하나 대지 못한다. 카세 공장장, 그람 무모한 짓은 하지 말게. 그래요, 이미 상처를 입으셨으니까요. 두 사람은 기아에 꼭 필요해. 이런 놈들이 마음대로 하게 놔줄 순 없어. 기다려. 루카 괜찮아? 엣? 누나? 이야기는 나중이다. 저 녀석을 먼저 퇴치하자. 부르려면 좀센걸 부르지. 근데 마두사랑 싸우네, 여기선. 보자. 세이렌 펜닐. 펜닐이 아마 범이었던 것 같으니까 펜닐. 성게 파티. 부르려면 좀 후반에 나오는 센 몬스터를 좀 부르지. 왜 요런 애들을 부르는 걸까요? 정령 겹치기 저게. 딱 정확한 위치에 같은 속성의 정령을 딱 겹쳤네. 아이스 샤벨린. 둘 다 딱이다.
범위가 아주 좋아.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리틀 파이어, 조그만 불. 아니, 불은 어딨는데? 아쿠아 스트림.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유튜브에 영상을 올릴 맛이 납니다. 고맙습니다. 보자. 둘 다 그냥 일반 공격? 어? MP가 떨어져서 살았었습니다. 소닉 슬래쉬. 옥사이드 링. 오, 이거 스킬이네? 피해! 는 꿈. 역시 못 피해. 어빈답다. 그림자. 자, 여기서 마비가 들어가면 좋습니다. 어우, 들어갔네요. 야, 이 그림자 좋다. 노티스의 역할이 아주 좋아졌네. 자, 받은 대로 대갑습니다. 똑같은 걸로. 115. 자, 이렇게 잡아냈고 경험치를 엄청 또 많이 주네요. 어빈과 라일이 레벨이 올랐습니다. 또 도망가네 또. 휴, 겨우 외치운 것 같아. 힘들었어. 루티스 누나. 돌아와 준 거야? 루티스. 어빈은 루티스의 어깨를 살짝 눌렀다. 응, 돌아온 거야. 다녀왔어, 루카. 흑흑흑, 누나! 루티스 누나! 꿈이 아닌 거지? 겨우 만났어. 루카 미안해. 나도 출근 만나고 싶었어. 과거에 속박된 소녀는 3년의 시간을 거쳐 한 명뿐인 가족과의 재회를 하였다. 흐느껴 우는 루카와 눈물 짓는 루티스를 지켜보면서 어빈은 마음이 벅차오름을 느끼고 있었다. 여러분들에게는 뭐라고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 감사하다고 해야 할지.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네. 곤란할 때 서로 돕는 거죠. 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사태가 심각한 듯하네요. 빨리 검의 제작을 시작해야겠어요. 필요한 레어 메탈의 광석도 갖춰졌어. 당장이라도 제작을 시작하겠네. 검이 만들어질 동안 우리는 기아에서 기다리는 게 좋을까? 아니요. 검을 마무리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요. 어빈 씨는 내정령의 사당을 돌면서 신보를 모아두는 편이 좋을 거예요. 하지만 루키어스도 아직 누워있고. 내일 문제라면 걱정할 거 없어. 루키어스, 정신이 든 거야? 더 누워있지 않아도 괜찮아요? 너무 누워있었더니 머리가 지끈지끈할 정도야. 정말로 재미없게 됐어. 마법에 의해서 기절하다니. 신경 쓰지 말게나. 자네 덕분에 광부들도 전원 무사한 거니까 길드의 보수를 준비해두었네. 부디 받아주었으면 좋겠네. 고맙게 받아줄게요. 하지만 루키어스를 기절시키다니. 대단한 실력을 가진 녀석이야. 그 후드를 뒤집어 쓴 녀석이었지? 은발의 남성이었어. 얼음같이 차가운 살기를 내뿜는 녀석이었지. 볼게이드라고 했던가? 그 뚱뚱한 마도사보다도 강할지도 몰라. 그 볼게이드보다도 꽤 귀찮은 적이 나타나버렸군. 서둘러서 다음 신보를 찾으러 가는 게 좋겠어. 라고 은발의 남성. 누나 역시 가는 거야? 미안 루카. 누나에게는 해야 할 일이 남아있어. 다시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고 싶어. 그 일이 끝나면 반드시 돌아올 테니까. 응, 약속이야. 어빈씨, 루티스 누나를 잘 부탁드리겠어요. 아, 맡겨줘. 루카도 검을 만드는 것을 돕는 거지? 기대하고 있을게. 최선을 다할게요. 내 마법도 잊으면 섭하다고? 아, 라엘에게도 기대하고 있어. 엘레노아 선생님과 열심히 해줘. 야하, 맡겨줘. 어빈씨, 여행을 도와드릴 순 없지만 검을 만드는 것으로 조금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요. 부디 잊지 말아주세요. 항상 여러분들이 무사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걸요. 고마워, 엘레노아 선생님. 그럼 우리 슬슬 출발할게. 여러 신세를 졌습니다. 푸디 건강하세요. 힘내는 거야, 어빈 영아.
누나 무사히 돌아와야 돼. 있잖아 루티스, 루카와 함께 있지 않아도 괜찮겠어? 응 괜찮아. 난 아직 올바른 길을 찾지 못했어. 하지만 알게 된 것도 있어. 알게 된 것? 모두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 가족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죽은 사람들로부터 부탁받은 거라든지, 이 세계는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소중한 것들로 꽉 차있는 장소인 것 같아. 아 그래, 나에게도 소중한 것이 남아있어. 그러니까 나는 너의 여행에 동참할 거야. 파괴를 부르는 오쿠툼의 사도로부터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니까. 루티스, 좋은 마음을 하고 있구나. 아무래도 고민을 떨쳐내버린 듯한 느낌인걸.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한 줄기의 빛을 찾은 듯한 느낌은 들어요. 기분은 들어요. 그걸로 충분해. 반드시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거야. 이거야 나도 질 수 없겠는걸. 루키어스도 고민이 있다니 놀라운걸. 이봐, 나를 뭘로 생각하는 거야? 오 좋아, 다음 목적지는 이돈의 사당이 있는 가든힐이었지? 가든힐에 가기 위해서는 동쪽의 알테가도로부터 대협곡으로 가지 않으면 안 돼. 대협곡은 꽤나 험난한 곳이니까 확실하게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어. 좋아, 준비를 갖추는 대로 바로 출발하자. 라고 가게 됐는데, 자 여기서 이 시점에서만 할 수 있는 거, 일단 보상 받기. 일로 와서 말을 걸면은 보상을 줍니다. 사례가 있었어. 4000 로제를 받았다. 그래도 확실히 사파이어 아이구나. 상당수의 맛을 대체했다면서. 도산한 공원이야. 나는 바로 기절해버렸으니까. 광부들이 무척이나 너에게 감사하고 있어. 위험한 순간을 몇 번이나 구해줬다면서.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네. 자, 새 마법 플레어 고스트를 배웠다. 풀의 알알을 배웠다. 라고 오키사이드 서클보다 프레아 고스트가 뒤에 나옵니다. 신기하게 희한하죠? 그리고 여기서 아까 떡밥을 깔아둔 거를 회수를 하러 가야죠. 바로 여기. 마침 루카 녀석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었어. 너와 루카도 고생인 것 같구나. 루카부터 들었어. 네가 그 아이의 누나라고 했지. 무척이나 위험한 여행을 하고 있다면서. 품에서 부적을 꺼내었다. 죽은 영감에게서 선물로 받은 것이야. 마술을 물러나게 하는 마력이 있는 것 같아. 성도 추모 때도 꽤나 도움이 되었어. 이걸 너한테 주고 싶어. 진주석 부적을 받았다. 받을 수 없어요, 이렇게 소중한 물건을. 루티스 받아도. 이런 자리에선 그러는 게 예의야. 그래 잘 알고 있구만. 늙은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자네가 사용하는 게 부적에게 있어서도 좋은 거야. 라고 하는데 나도 깜짝 놀랐네. 아니, 아 할멈의 남편은 내 친한 친구였대. 의협심이 있고 장인 기질의 기사였다. 아까운 좋은 남자였어. 한마디가 꼭 많아. 빌어먹을 영감. 그런 거였구나. 나도 깜짝 놀랐네. 남편의 친구였대요. 헐, 특이해 되게. 자, 아무튼 방금 받은 부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석 부적이죠? 진주석 팔지 말고, 여기 있네요. 진주석의 분말을 혼합해서 만들어진 부적. 마법 능력을 올린다라고 하는데 마방과 마력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는 좋은 아이템이네요. 진주석 부적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 같네. 죽은 남편의 친구와 살고 있다니, 이럴 수가. 뭐가 이렇게 많어. 메스티 좋아. 메스티가 얼마나 좋으면 저렇게 이름이 메스티 좋아합니까? 메스티 좋아. 자, 어쨌든 플레어 고스트가 후반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이에요, 특이하게. 야, 플레어 고스트가 범이형이라니, 이럴 수가. 희한하네. 니들 샤워. 니들 샤워 좀 해. 범신 봉신 참. 원래 저는 한번 하면 계속합니다. 플레어 고스트. 뭔가 맥 빠지네. 기존의 그 화려한 플레어 고스트랑은 좀 다르네요.
예, 한 번 나온 드립은 계속 써야 합니다. 녹음했다가 트는 거라고? 따라다라단 따라다라단. 오늘도 피곤해서인지 자꾸 말더듬을 해서 시드레인, 씨앗비 어쨌든 그래서 물을 좀 많이 마셨더니 벌써 그 아래쪽에 한계가 와서 잠깐만 다음 전투 때 자동 돌려놓고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루티스가 레벨이 올랐고요. 일단 여기서 세이브 한번 하고 혹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서. 쭉 가다가 가든힐로 가는 길이 나오면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상자다. 500로제 얻었다. 맞다. 그러고 보니까 누가 상자 리필해놨지. 돌아댕기면서 원래 상자 있던 위치들도 잘 봐야겠습니다. 어, 자. 여기서 아, 두 마리밖에 없네. 자동을 잠깐만 돌려놓고 자, 10초만 갔다 오겠습니다. 볼일 보는 시간 5초, 손 씻는 시간 5초, 10초만 잠깐만 갔다 올게요. 아, 자 왔습니다. 딱 맞춰왔나요? 딱 맞춰온 것 같은데? 자 아무튼 계속해서 위로 올라와 보겠습니다. 가림길이야. 통유불은 서가든일 서쪽을 가야겠어. 가든일에 가려면 대역곡이라는 험한 곳을 넘어야만 해. 꽤나 고지대니까 마음을 다잡고 가는 게 좋아. 자 고지대 오! 지대 대협곡. 이 BJ 이름이죠. 대정령 뭐 대도서관 같은 대협곡님. BJ 대협곡님. 풍속이면은 쓸만한 게 딱히 없네. 니들이나 뿌리고. 아 곡대요. 뭐 좋은데 그들이. 올로버스! 자, 지구 오신 많은 분들 모두 반갑고요. 신영웅전설 4 방송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재밌게들 보고 계시다면 업버튼! 안 누르신 분들도 아까 12시 전에 누르신 분들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 또는 즐겨찾기 안 되어있으신 분들은 즐찾을 해주시면 재미있는 고전 RPG 게임과 스팀 게임과 히어로즈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협곡. 자 여기는 딱 기억나죠. 9버전에서 이쪽이 아마 직통 엘리베이터 그리고 저쪽은 하나씩 올라가는 거 그렇게 있었는데 자 직통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위에 올라가서 안 내려왔기 때문에 못 타요. 9버전에서는 밑에도 있었는데 작동을 안 하는 뭐 그런 상태였지만 여기선 그냥 아예 왜 이렇게 못 올라가. 아예 없습니다. 처음엔 이게 맞는 거죠. 근데 근데 이 신버전은 왠지 이런데 아이템이 있을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이런데가 괜히 있을 것 같지. 괜히 있었어요. 괜히 있었습니다.
딴딴딴딴 딴딴딴딴. 이 대역곡이 분위기가 완전 새로워졌다. 어? 몬스터도 있어요? 계곡박쥐 아부탈. 네, 원래 이름은 아바탈이었던 애들인데 이게 맞나봐요. 원문에 아부탈이 돼있네. 원판에서 대충 할 때,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대충 할 때 제일 짜증난 애들이 청각개구리, 아바탈, 그 다음에 그 다루다무 워프, 그런 애들인데 그 중에 하나죠. 초보자들을 괴롭히는 녀석들을. 호환수 레벨업? 그럼 좀 복잡할 것 같은데. 나쁘진 않네요. 아이디어 좋네요. 베니시 웨이브. 어? 벌써? 누구가... 아, 바정이 죽었구나. 역시 루키어스 건 약해. 딴딴딴딴딴딴딴딴. 이 신버전 같은 경우는 좀 레벨이 올라가면서 새로운 소환수를 획득하는 그런 맛은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예전에는 레벨 올라가면서 새로운 소환수 습득하고 걔네 써보고 막 그런 맛이 있었는데, 요 신버전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애들이 스토리에 따라서 들어왔다 나왔다 할 때마다 새로운 걸 갖고 나오니까 그 맛은 살짝 없는 것 같아요. 아, 저 소환수는 그 정령 왕으로부터 받은 그 속성의 최고급 소환수기 때문에 원래 어비는 정령사가 아닌데 딱 저것만 받은 거라 이것만 쓸 수 있다는 뭐 그런 설정이에요. 이제 다른 정령 왕들도 만나면은, 지금 물정 왕밖에 못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물정밖에 없는데, 다른 정령 왕들을 만나서 일을 해주면은 이제 다른 정령들도 쓸 수 있게 되겠죠. 네, 그죠. 이두는 바람의 정령 마지막이 누구였더라?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우라에우스가 불이었고, 우로보너스가 물이었고, 그 다음에 오베론이 땅이었고, 바람이 메비우스. 아니, 아닌데? 아, 바람이 메비우스인가? 바람이 메비우스였나? 가물가물하네. 약간 그 중간에 있는 애들이랑 헷갈려서. 네, 그죠. 어비는 최고만 맞죠. 네, 불공평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올려나가는 이 정령사들은 불인 거밖에 못 쓰는데 어비는 그냥 한 방에, 애초에 흑법사인데 한 방에 저렇게 좋은 걸 받아버리니까 굉장히 불공평하죠. 야, 풀 빠르네. 맞습니다. 예. 아무리 노력해도 재능충에겐 이길 수 없습니다. 자, 루키어스가 멸호로비를 한 번 더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술 레벨업. 이런데 막 아이템 숨어 있는 거 아니야? 낙하산은 없어져야 돼. 딴딴딴딴딴딴딴. 어, 다 왔나 보다. 아, 다 왔네. 여기가 가든일. 꽤 이색적인 마을이구나. 이 마을 사람들은 고대 유적을 이용해서 살고 있는 것 같아. 소문으로는 들었지만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야.
고대 유적이라고 정령의 사당이 있을 것 같은 분위기야. 부드러운 바람의 이둔. 어딘가에 정령의 이둔에 정령 이둔의 사당이 있을 거야.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자 라고 하는데 사당은 지하철 2호선 밑에 있는데 왜 굳이 물어볼까요? 어? 이 상점 아니었어? 밖에서 말을 못 꺼내? 야누토? 나루토 친구죠. 너희들 외부인들이지? 이 협곡을 올라오다니 근성이 있군. 지치긴 했지만 말이야. 그나저나 가든이네 사람들도 다른 마을에 갈 때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건가? 조금 존경스러운걸. 아하하, 설마. 옛날에는 걸어서 오르내렸다는 것 같지만 말이야. 지금은 가든이네 지하로부터 협곡의 최하층으로 통하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지상에 옹무가 있을 때 녀석을 이용하고 있지. 올라올 때의 고생을 생각한 어빈 일행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라고 돌아갈 땐 쓰라는 거죠. 결국엔 딴딴 할머니 콧펠 할머니. 신의 정원이라고도 불리고 고대 신들의 시대로부터 남아있었다. 오래된 건물이군요.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비라는 것이 내리지 않아요. 비가 안 내려서 유적의 보존 상태가 좋다. 오호, 그런 설정이었구만. 암튼 제가 원하는 건 무기점. 무기점. 이때까지 무기를 안 사고 참았기 때문에 이제 사야 되는데 무기점이 여깄다. 이제 정령 이둔을 상대해야 되니까 슬슬 피스카 환전도 하고 봅시다. 스웨어 블레이드. 이게 양손이네요. 이건 한손, 이건 양손. 제사에 사용되는 붉은 부족의 전통 무기. 요거를 어빈에 하나. 그리고 쿠크리. 이걸 보니까 쿠르쿠르의 코코리가 생각이 나네요. 쿠크리. 러펠 해머. 해머? 아, 이거 알챔 거구나. 플레이트 메일. 방어 45. 델타 쉴드. 방어. 이거 한 개만. 얘네들은 유적에 살고 있는 건가요? 예, 유적에 살고 있는 거 맞아요. 헬리오스 블레이드를 빼고 스웨어 블레이드. 그리고 방어구는 아, 이게 마방짜리구나. 마방 10짜리. 인연 귀걸이 그대로. 쿠크리. 그리고 방패는 쓰레가 하나 있긴 있었네. 하프 플레이트. 스케일 메일. 하프가 방어 28. 얘거 방어구 하나, 방패 하나. 그리고 헬리오스 양손. 양손 엠퍼러 소드. 한 손을 얘한테 하나 사줘야겠네. 한 손. 어디보자. 다크 블레이드 이거 하나를 루키어스한테 주고, 그 다음에 갑옷 하나랑 방패 하나 요렇게 주고. 딴딴 따라단. 델타 알파 베타도 있나요 설마? 플레이트 메일 요거 끼고 경직이 좀 떨어지네. 그리고 엠퍼러를 다크 블레이드로 바꾸고. 아큐버스가 이게 회피가 떨어지기 때문에 얘도 바꿔줄까 그냥? 방어 40 회피. 오케이. 여기서 파는 게 아마 방어가 더 높았으니까 바꾸면 되겠네. 플레이트 메일. 이거는 회피가 안 떨어지니까 요걸 바꿔주는 게 당연히 이득이죠. 됐다. 자, 일단 템을 다 맞췄는데 파는 건 나중에 하고 돌아다니면서 유적의 정보를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의 방식을 생각해보면은 여기에 부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촌장님에게 말을 걸었을 때 정보를 줬었어요? 줬었죠? 로레타! 어떻게 하죠? 레이토씨가 도시락을 잊어버렸어요. 레이토 오빠, 이제 막 수행을 시작하려던 참인데 식사하는 걸 잊어버려서 걱정이야. 어머, 당신들 어디서 온 거죠? 기아에서 왔어요. 지상의 인간이 오다니 드문 일이네. 지상의 인간? 정말 손님들을 그런 식으로 부르는 건 실례야. 죄송합니다. 숲에서 오시는 분들을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런 곳에 살고 있다면 아래를 그렇게 부른다 하더라도 이상할 게 없겠어. 그것보다 뭔가 곤란해하는 것 같아 보였는데 무슨 일이야? 응, 레이솔 오빠가 도시락을 잊어버렸어. 이 앞에서 수행하고 있으니까 가능하다면 전해주고 싶지만 최근부터 북쪽 길에서 마수가 나오고 있어요. 레이토 씨 이외에는 지나다닐 수가 없어서. 그 레이토리라는 녀석은 실력이 좋은 건가? 정말 강하다고 맨손으로 쓰러뜨리고 마법을 사용할 수도 있어. 사당을 지키고 있을 정도니까 말이야. 이둔의 사당을 지킨다고?
혹시 레이토 씨는 수호자의 집안인가요? 잘 알고 계시는군요. 무척이나 오래전부터 사당을 지켜오셨을 거예요. 그 도시락 괜찮다면 우리들이 전해주게 하지 않겠어? 마침 이돈의 사당이 갈 생각이니까. 뭐야, 그랬구나. 그럼 잘 됐어. 전해주겠다면 고마워. 도시락을 받았다. 괜찮으시겠어요? 우리들은 모험가니까 그 정도의 마술하면 지지 않아. 안심하게 맡겨도 괜찮아. 그렇다면 고맙게 받아들일게요. 자, 잘 부탁한다 하면서 이렇게 도시락을 받았고 레이톨에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인 라켈타 용. 기존에 중간 레벨업 하기 참 좋은 애들이죠. 라켈타 용 원판에 레벨업 용. 파이어 브레스. 어이구, 파볼이네, 파볼. 137. 아쿠아 스플래쉬 163. 역시 속성이 반대다 보니까 딜이 잘 들어갑니다. 파이어 브레스. 저는 이런 느낌에 일렉 들어가면서 이스 같은 BGM 이런 게 좋더라고요. 혹시 막 옆에 보물상자 같은 거 떨어져 있나 혹시 모르니까 한번 봐주고 없으면 갑시다. 계곡박쥐 어빈 만화 좀 채울까? 아니야, 올라가면서 스킬을 써. 그게 낫겠다. 그림자! 그림자 분신술! 아니 그림자 쓰지 말고. 아이고 늦었다. 아, 저 이모티콘? 저도 딴방 들어왔을 때 안녕하세요 하면 항상 적었어요. 저 하이 이모티콘. 구영전 퍼에서 배를 타기 전이나 좀 레벨이 애매할 때, 그럴 때 라켈타용이 레벨업용으로 참 좋기 때문에 노가다용으로 쓰던 그런 몬스터 되겠습니다. 라켈타용. 아, 카큐 좋겠다. 개부럽다. 어, 얘네들 경험치 많이 주네, 얘네들도. 어? 하나 더 있어? 기네, 생각보다. 어, 맵이 좀 많네요. 아, 좋겠다. 어, 다 왔습니다. 이곳이 이둔의 사당인가? 레이토시라는 사람은 대체 어디 있을까? 입구에서 수행하고 있다고 했어. 찾아보자. 거절하겠습니다. 당신에게서는 사악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그런 자를 사당 안에 안내할 수 없습니다. 뭐야? 누군가 말다툼만 하는 것 같아. 이것은 나의 힘을 끌어내다니. 우오오오오! 뭔가 상황이 이상해. 서두르자.